안녕하세요. 이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헌혈의 집인데요. 제가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에도 헌혈하러 이 헌혈의 집 광화문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최근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헌혈의 집에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야, 그 선물도 한번 알아보고 또 헌혈하면서 여러분 평소 몰랐던 헌혈의 오해와 진실을 한번 이번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바로 헌혈하러 가겠습니다. 아, 지금 헌혈하게 되면 되게 찌르는 주사기 바늘 때문에 무서워서 사람들이 좀 끌어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바늘에 대한 사실 공포증이 있어서 좀 싫어할 경우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헌혈하시면 네. 그 바늘 때문에 무서워하시는 분도 많이 하시고 꺼려하시는 분도 많지만 네네. 한 1, 2초의 따끔함으로 네. 그만 참으시면 네네. 헌혈하신 그 사랑이 환자분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네. 네. 1초가 아니라 한 0.1초 정도 뭐 참으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따끔한데 그 이후로는 그냥 편안합니다. 아픈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렇게 40, 50대, 네. 특히 50대 이후에 중장년층 분들 헌혈 많이 안 하시죠? 어때요? 요즘은 중장년층 분들이 네. 헌혈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나셔서 헌혈도 많이 참여하시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네. 10대에서 20대 헌혈자분들이 거의 의존도가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여러분들의 헌혈 참여가 네.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사실 우리 나이대가 좀 건강을 많이 챙기다 보니 남들한테 헌혈을 하게 되면 왠지 몸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 우리 나이 분들이 헌혈을 하면 뭐가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아, 우선 헌혈하시면서 건강 체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헌혈하시기 전에 아까 하셨던 검사를 했던 것처럼 네. 혈압 특정도 하시고 오. 그리고 혈색소 검사를 통해서 분열 검사도 하시고 네. 그리고 헌혈하게 나시면 지금 체혈했던 이 체혈 검체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간 기능 검사, 네. 그다음에 비형 간염이 있는지, C형 간염이 있는지, 우와. 그리고 뭐 매독 검사를 비롯해서 총단백 수치를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리고 뭐 등록 헌혈에 가입하시면 간 기능 검사를 추가로 해드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검사랑 알부민이나 네. 뭐 신장 질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BUN 검사도 특정하십니다. 근데 이 많은 검사를 그냥 해준다는 거잖아요. 간 기능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신장 이상 유무 검사. 야, 이 정말 다양한 것을 검사를 그냥 해준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자, 그렇다면 요즘 코로나19가 많이 이제 완화되면서 이 모임이나 회식 이런 게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전날 감을 했다. 그다음에 첫날 감염하면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다. 이런 헌혈 어떻게 못하게 되나요? 한두 잔 정도 드신 거 가지고는 헌혈을 안 드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시고요. 네네. 헌혈 당일날 숙취가 없고 몸 상태가 좋으시면 헌혈 참여는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많이 피곤하시거나 그러면 네. 헌혈자의 건강이 먼저이다 보니까 헌혈은 보류하시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헌혈하시기 전에 특별히 피해야 될 음식은 없지만 네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네. 혈소판 성분 헌혈 하실 때는 분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함으로 인해서 혈액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기름진 음식만 살짝 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을 좀 빼기 위해서 음식 식사량도 줄이고 또 운동도 좀 많이 하고 근데 이 피를 많이 빼내면 이 다이어트 때문에 빈혈이 생길까 봐 걱정을 은근히 좀 하고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아, 충분히 괜찮으시고요. 아까 네. 이 기자님 헌혈하시기 전에 혈색소 검사하셨을 때 헤모글로빈 수치가 15.6이나 나오셨어요. 굉장히 건강하신 수치이시고요. 네네. 네. 기자님이 하신 혈액량은 우리 몸속에 있는 10% 정도의 혈액량이 되는데 하루 이틀 정도 지나시면은 우리 몸의 혈액량이 그만큼 회복이 금방 돼서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지장은 없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당뇨병이나 고혈압 있는 환자분들
헌혈 또 못한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네. 진짜 그런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혈압이 잘 유지가 되시고 네네. 당뇨병 환자분들도 약을 복용하시면서 혈당 수치가 유지가 잘 되시면 헌혈 참여는 가능하십니다. 아 그런 분들도 헌혈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벌써 끝났어요? 네 끝나셨습니다. 그냥 가면 되나요? 아 네네. 누워 계시면 되십니다. 아 여기서 그냥 15분 정도 누워서 좀 편안하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한다고 하니까 좀 누워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15분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선물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뭐 문화상품권, 영화 관람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까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데이를 준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또 준비했다고 하는데 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네. LG생활건강에서 헌혈자분들의 철분 네. 건강을 위해서 특별 제작 기부받은 네. 철분 구미 제품이 있습니다. 맛도 향긋한데 단맛과 씹힌 맛도 같이 힘들어서 철분 맛이 전혀 안 나는 그런 느낌이네요. 구미 타입의 새콤한 베리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입니다. 네. 철분이라는 게 하루 먹는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두 개 이상은 피해야 되겠고요. 저를 위해서 헌혈 준비를 해주신 우리 신금호 간호사님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트데이랑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사랑 많으신 여러분들의 헌혈 사랑을 기대하고 저희는 헌혈의 집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사랑의 헌혈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